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.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요.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이제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.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. 마음의 절망이 이제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. 절망이 와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.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. 아 옥상. 네, 그만 여기서 그만 둘까.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.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.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. 왜 살려놨냐고.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. 어떡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.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.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.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.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건 이제 깨달은 거죠.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?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죠. 네. 그 우리는 삶의 네. 어떤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. 한 번에 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실 수 있었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사람들이 막 희망에 대해서 물어요. 도대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게 뭐, 어떤 말이냐 막 그러는데 희망을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한 기대인 것 같아요. 오늘이 끝이야. 지금 이 모습이 네네. 지금 내 얼굴이 내가 좌절해서 엎어져 있는 이 상황이 오늘이 다가 아닐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그냥 희망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야. 내가 지금 더 떨어질 바닥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또 지금도 계속 이제 해오시는 거죠? 네. 방학마다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있고요. 아, 지금도? 네. 그 전에 이식한 피부들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몸이 다 굽어져서 땅만 보고 걸어다녀요. 고개를 이렇게 펼 수가 없으니까.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? 아니에요. 피부 이식해놓으면 이식한 피부가 조금씩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.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아하. 당기고 당겨서 손목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게 되고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눈도 또 안 감겨서 또 위에 이식을 하고 목도 굉장히 이렇게 당겨져서요. 뭐 척추가 다 휘어졌어요. 이제 이식한 피부가 막 줄어드는 그 힘이 진짜 뭐 엄청나요.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화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? 화가 나요? 네. 그냥 고달프다고는 생각했어요.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살아서 좋겠지만 나는 좀 고달프다고 이제 그런 말은 한 적 있어요. 그래요. 아 그랬을 것 같아요. 뜯어버리고 싶은 적도 있어요. 아, 요즘
맞아, 맞아. 당연히. 그래서 해외 원정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.